시체 처음 보고 구토는 기본이라고. 시체 본 사람 있을라나 여기? 나 한 번도 못 봤어. 시체가 이제 그냥 이제 방치된 시체가 진짜 끔찍하지 않을까? 사람의 시체는 못 봤고 동물의 사체는 많이 봤지. 로드킬 당한 고라니, 멧돼지, 강아지, 고양이, 뭐 설치류들 그런 건 많이 봤는데 와. 어떻게 여러 번 봤어요, 시체를?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은 이 그 뒤로부터 이제 장기가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부패돼서 썩고 그러면서 몸에서 이제 사람의 체내 수분이 70%인가? 그렇다더만. 그래서 체액이 막 이렇게 몸에서 흘러나오고 흐물흐물해지고 이제 사람이었던 것처럼 방치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렇게 부패한다고 하잖아. 졸라 어우. 징그럽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체 보면 트라우마 생긴다고. 그러니까. 유족 돌아가시면서 화장하기 전에 시체 봤어요. 아. 그거는 그러네. 그럼 저도 본 거네요.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누워 계시고 눈 감고 계시고 이제 그거 봤는데.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이제 화장을 하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하시는 분? 염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닦아 놓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 놓고 장의사. 그래서 결혼하고 가족이 있어야 된다고요. 쓸쓸하게 안 죽으려면. 그래서 이제 먼 미래에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이 저 실버타운이나 이런 사업이 엄청 흥할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 같은 데서 이렇게 잘 저 해주지 않을까? 나는 이제 정말 즐길 거 다 즐기고 재미도 없고 그냥 그러면 이제 늙음악하게 마지막 인생의 엔딩으로 가까워질 때쯤에 저는 이제 실버타운 들어가고 싶은데 라이프랑 같이 실버타운 가야지. 가가지고 뭐 체스나 하고 뭐 장기나 두고 가서 뭐 저 게이트볼 같은 거나 치고 그러고 라이프랑. 저희 세는 배그하죠. 배그 늙어서 지랄하고 있네. 뭔 배그를 해. 나이 먹고 웃기고 자빠졌네. SW 야 어디 떨어질 거야? 밀배! 야 밀배 가자! 웃기고 있네. 그때 되면 배그 서비스 종료돼 임마. 아마 내 생각에는 이 노년층들을 위한 어떤 AI 기술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잖아. 나중에 엄청 발전해서 이제 뭔가 VR? 누워서 VR 즐기고 뭔가 가상현실 속에서 살 것 같은데. 나 왜 그 미래가 기대되지? 나 왜 그 미래가 기대될까? 쓸쓸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 이 과학 문명의 이제 그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노년층들이 즐기는 것들이 몇 개 안 되잖아. 골프도 있고 수영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뭐 등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활동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세대는 나중에 늙어서 60대 70대가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약간 VR 그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진짜 약간 그 신경이랑도 연결시켜가지고 누워서 약간 영화 서로게이트 마냥 접속해서 그 안에서 젊음을 즐기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그 미래가 너무 기대돼. 특이점은 온다. 너무 암담한 이야기인데요? 이 나라가 30년 이상 유지될까? 헐. 나중에는 진짜 역사에 한국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코리아라는, 예. 한때 동아시아 쪽에서
최고의 어떤 문화, 이 예술 쪽으로 좀, 뭐, 그리고 또 역사도 있고, 뭐, 이런, 저기, 이렇게 과학, 이제 그 역사책에 나올 수 있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지. 핵전쟁 디스토피아가 오거나 특이점이 오거나 둘 중 하나라고. 결국은 뭔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필요해. 우리한테는. 전에도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의 숙제는 뭐 테라포밍이 아니야. 화성으로 이주하고 그런 쪽으로 기틀을 이제 잡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내가 봤을 때는 지구상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그 에너지 자원 이런 조합법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마인크래프트 마냥 뭐랑 뭐랑 조합하면 뭐가 나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전기 에너지 뭐 화력도 있고 풍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지만 뭔가 다른 어떤 에너지 자원 아니면은 엄청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전기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캐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발전을 하잖아. 거기 이제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규모의 자본도 들어가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 자연인 것 같아. 자연 이 저 번개가 치잖아. 먹구름이 이렇게 막 만나고 구름끼리 막 만나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우리가 배웠던 과학 시간 때 배웠던 그 번개. 그 번개가 한번 쳤을 때 그 순간 에너지가 지구가 7일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라 그래. 근데 그 순간적인 에너지가 피뢰침으로 딱 들어가갖고 땅에 이렇게 저 퍼지게 하고 그걸 뭐라 그래 접지라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딱 퍼지게 하고 그러고 이제 안전하게 그렇게 이제 그 낙뢰를 막지만 그 낙뢰를 이렇게 우리가 저장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질릴 것 같지 않아?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매개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진짜 정말 무한동력이지. 그 낙뢰를 담을 수 있는 기술, 그거를 개발해야 돼.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것 때문에 말 많았잖아. 뭐냐, 그 초전도체. 근데 가장 에너지가 크게 에너지가 이렇게 좀 저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원자력이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자연재해 때문에 원자 발전소 이게 저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이제 퍼지면서 아예 후쿠시마였나? 거긴 이제 그냥 아예 사라져 버렸잖아. 마을 자체가. 그 원자력은 너무 무서운 것 같고. 낙뢰를 담고 싶다. 낙뢰를 담아서 이제 점점 조그만 곳에 저장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토니 스타크의 가슴에 박혀 있는 아크 원자로야.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걸로. 일리가 있어. 생각. 일리가 있어? 기대된다. 미래가. 그래서 그런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저 혜택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돼. 다들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다 필요 없고 안락사 좀 합법화 해주라. 이 세상 죽고 싶어?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너무
난이도가 높아? 이 삶이?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이 삶이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 그지? 누군가한테는 진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엘든링이지, 다크소울이지, 진짜 망자의 삶이지. 어쩌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인간 사회가 지옥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어. 우린 이미 지옥에 살고 있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 우리나라에 살기 싫다고 뭔가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고. 좋은 점도 많잖아. 우리나라 인터넷 빠르지, 딜리버리 잘 돼 있지, 치안 좋지, 뭐 여러 저기로 따졌을 때 나는 한국이랑 일본이 살기 좋은 것 같아. 우리의 정서로는. 유럽이나 이런 국가, 그리고 되게 자연건강 잘 돼 있고 공기 좋고 이런 맑은 곳에 사는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거기 사는 것도 즐겁긴 하겠지만 뭔가 죽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주도나 이런 쪽에 이제 바닷가 부근에 사는 사람, 이제 거기에 좀 그 자살 확률도 꽤나 높다 그러더만, 오히려 이렇게 살기 좋아 보이는 곳에서 뭔가 허무함을 느끼고 이렇게 투신을 하고 그런 경우도 꽤나 있대. 그 나도 바이크 타고 다른 지역 가서 뭐 하루 자고 오고 막 그런 박투어를 간 적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가면 한 번씩 느끼지. 야, 이런 데 살면은 어떨까?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일단 사람도 많이 안 돌아다니고 교통량도 거의 없어. 근데 자연경관이 너무 잘 어우러져 있고 땅값 싸고 집값 싸. 그리고 요즘 뭐 쿠팡 배송 안 되는 데도 없고, 뭐 좀만 나가면 마트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는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인프라, 인프라에 대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정말 혼자 살 거라면 어디든 좋지. 어디든. 그치. 무생무취의 평탄한 삶.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골이나 이런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 사는 거지. 일루미나티가 밀고 있는 단일화 앞에 비트코인이라고. 난 일루미나티 안 믿어. 말이 되냐? 일루미나티 믿는 사람들이 진짜 바보 같은 게, 일루미나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밀 조직이야. 근데 인간이 3명 이상 모이는 것이 이제 나는 이제 조직이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규모에.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어떻게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의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일루미나티가 비밀 조직인데, 그 비밀 조직이 그 옛날 100년 넘는 이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들의 비밀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일루미나티가 존재한다.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시브, 우리의 DNA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가 아니라 이미 있는 패시브 능력, 비밀 발설. 그러니까 비밀은 없다고 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 나는 일루미나티 안 믿어. 아니, 이제 생각해봐. 일루미나티라는 그 거대 조직, 그 단체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 이거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냐고. 막 지령이 떨어져. 막 무슨 오징어 게임 무슨 참가자들한테 조그만 명함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일루미나티 조직들한테 뭔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지령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냐고.
입을 무겁게 할 만한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을 거라고 서로. 그거 폭로전 해버리면은 아사리판 되는 건데 그거를 100년 넘게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어떤 똑같은 정신체 마치 프로토스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고? 다 성향이 똑같다고? 말이 되냐? 어? 프로토스가 아닌 이상 그거를 유지하고 이게 저 하는 게 힘들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데. 그치. 그 비밀은 유지가 될 수가 없어.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공부해야 돼? 지랄한다. 지랄해. 어? 비밀이 어딨어, 이 세상에. 진짜. 프리메이슨은 있어. 사교 모임 진짜라고. 네가 가봤어? 다 유튜브랑 어디 뭐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것밖에 더 있냐? 도시괴담 같은 거야. 프리메이슨이니 뭐 일루미나티니 그런 사교 조직이 어딨냐고. 없어요. 어? 없어. 인간에게 비밀이 어딨어? 하나회는 있지. 실체가 있는 조직이지. 하나회는 있어. 근데 저기는 없어. 예전에 나도 그런 비밀 조직을 만들었어. 성지고 1회 그 졸업생들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무술, 격투, 투기에 능한 자들이 모이는 성지회라는 그 조직이 있었지. 내가 거기 저 조직을 내가 꾸리게 됐는데 성지회는 일루미나티다. 아니 아까 채팅창에 어떤 병신 새끼 계속 채팅 치면서 막 어그로 졸라 끌라 그래 사람들이 병먹금 해버리니까 지가 지풀에 지쳐갖고 나갔네. 빙신 새끼. 그것도 너무 웃기다. 유령 취급 해버리니까 어그로 끌다가 나가버리네. 빙신 새끼. 앞으로 채팅창에 그런 놈들 나오면 다 같이 합심한 듯이 약간 유령 보듯이 하세요. 병먹금 하세요. 병먹금. 그치 걔는 진짜 내 쌍에서 왕따 당한 거지. 조직을 하나 만들자고? 너나 만들어라. 너나. 옛날에 그 무시무시한 조직 있잖아. 지존파라고. 사람 납치해가지고 감금하고 막 구타하고 뭐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살해하고 그 살해하고 나서 그 시체 살점을 같이 논아먹고. 와 극악무도한 새끼들. 걔네들 다 죽었잖아. 지존파. 그 인터넷에서 유명하잖아. 그 인터뷰 영상. 약간 신하균 아저씨처럼 생긴 약간 눈에 광인의 눈을 한 어떤 자가 오렌지족 부자들 더 못 죽이고 더 못 죽이고 잡히는 게 한이 돼 한이 이랬는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 그 새끼들.
아무튼 이 내용은 랄프야. 이 내용은 또 따로 잘라서 코트의 개소리로 개소리 토크로 올리도록 해라. 자, 넘어갑시다. 아, 오슈를 하는 게 맞을까? 이제 한 방종까지 한 3시간 남았는데. 가볍게? 오케이. 가자.